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 명절 그 연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무엇보다 뭐 고생보다도요, 이 명절인데 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매일 좀 어두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이슈를 먼저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유엔 북한 사과한 거 아니다입니다. 유엔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서 사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예. 굳이 유엔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이 통지문만 읽어봐도 이건 쉽게 아는 내용입니다. 네. 통지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 그리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 행동 규칙에 따라 사격한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번 유엔 보고관 역시 그 북한이 비무장 남한 민간인을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북한이 희생자 가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피살한 데 대해 보상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월북 논란과 관련돼서도 월북 의사에 상관없이 민간인을 구조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29일이었죠. 그 김정은 국방 그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노동당 정치국회의 노동당 그 정치국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 코로나 19 비상 방역 사업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해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족점들을 지적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커녕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한 답변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토록 크게 논란이 되고 분노를 할 뿐 북한에서는 이를 일상적인 해양 경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근에 해경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공무원 이 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아예 그 저 결론을 내렸어요. 예,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해경이 이토록 성급하게 월북이라는 입장을 내야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체조차도 수습하기는커녕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 통지문을 보낸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신을 태웠냐 안 태웠냐부터 북한 해군사령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까지 여야 간 서로 대립이 극심할 정도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해경이 월북만큼은 확실하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최소한 적어도 사체를 좀 찾아볼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경에 따르면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북측에서 이 씨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 이 씨가 이제 월북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특히 그 국립해양조사원을 포함한 국내 4개 기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실종된 이 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에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결국 이 씨가 조류를 거슬러 33km 거리를 17시간 수영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이 월북의 증거로 제시한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저 가능성이 높다는 그 정도 차원입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고도로 훈련된 해상 요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인 이 씨가 17시간 동안 조류를 거슬러 수영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요. 또이 씨가 해수부 공무원으로 조류의 흐름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월북한 의사라면 북한에 가기 쉬운 조류를 택하지 왜 굳이 조류가 반대일 때를 택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이 씨를 발견한 후 6시간 정도 억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 시간 동안 이 씨의 인적 사항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요. 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현재 북측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 또 월북 의사를 거짓으로 표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좀 배제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면은 북측에서는 남한의 공무원이 코로나19를 뚫고 17시간을 헤엄쳐 북의 품으로 왔다라고 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를 사사롭다?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월북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이 씨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군대와 경찰은 이 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경의 성급한 입장 발표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논란거리만 제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이 그 본인의 SNS에서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면서 야당에게 공세 중단을 촉구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공해상에 있으나, 심지어는 북한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월북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인 이상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 의원의 발언은 마치 월북하는 사람은 중범죄자니 살아서라도 괜찮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문 대통령도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최고위원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되지만 특히 뭐 야당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하자 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충정심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한 충성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사건이니 이를 너무 가벼이 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입니다. 네. 그 경찰이 돌아오는 10월 3일이죠. 그 개천절날 집회를 전면 금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도 금지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또 받았었는데, 뭐 그래서인가요?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자동차 10대 미만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예, 어제인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 5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낸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오 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탑승한 차량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를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그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그 5개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열수 있게는 됐는데, 그런데 이제 또그 재판부가 몇 가지 조건을 또 걸었다고 해요. 예, 이는 법원이 지난 광복절 집회 허가 후 이제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또 법원의 책임론까지 일자 그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이번에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하면서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서 네 가지 조건을 주로 거는데요. 집회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집회 그리고 시작 전에 확인을 받아야 된대요. 예. 그리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재창하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고요.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찰,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결국 집회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를 전면 제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한을 할 때에도 필요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집회 자유와 국민의 안전, 이두 가지 권리의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한 그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